여러분, 기념식장 상공에 진입한 항공기는 대한민국 공군의 차세대 공격 헬기 LAH 소형 무장 헬기입니다. LAH의 자유로운 공중 운송을 확인할 수 있는 피치백 유통기동과 농조 다운기동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전부도 전술비행 중 장애물 및 적의 추적을 회피하기 위한 기동으로 LAH의 뛰어난 조력성과 수용성을 선보였습니다. 항공사령부의 헬기 아파치입니다. 아파치 헬기는 항공기 지정작전에 대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며 주방과 야간은 물론 저점에도 작전수행이 가능한 전주 최고 수준의 공격 헬기입니다. 76주년을 기념하여 우리 군의 자랑이자 핵심 전력인 해전익 항공기 76대가 대규모 판대를 구성하여 행사장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이는 헬기는 육군의 수리온입니다. 수리온은 세계 각국의 관심을 받고 있는 최초의 국산 개발 헬기로서 첨단화된 장비 장착으로 전천 후 정밀 항법 비행이 가능한 명실상부한 육군의 핵심 전력 헬기입니다. 육군의 핵심 기동 헬기인 시루와 블랙호크가 판대를 이뤄 진입하고 있습니다. 시루와 블랙호크는 공중 방공 작전, 이동의 장비 수송, 사포 진화 작전 등 다양한 임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